저 좀 질의할 시간을 좀 주실래요? 자, 총장 장재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 제가 장재훈입니다. 질문 좀 할게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한겨레신문 보도 관련돼 가지고 검찰총장께서 그 문제를 고발한 것을 지적하면서 마치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가지고 그 언론에서 보복을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검찰을 몰락시킬 수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몰락되면 조국 수사의 정당성 자체가 몰락이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으면 그 메신저의 도덕성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 메시지를 저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고발했어야 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한겨레신문 한번 돌려보세요. 이거를 보면요,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연계성상이 있습니다. 1면과 3면과 4면이 연결이 되는데 1면에서는요, 윤석열도 접대받고 검찰은 덮었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을 넘어서 검찰을 적폐화시킨, 검찰이 주요한 증거를 덮어버린 그런 사건으로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3면으로 넘어갑니다. 3면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대해서 쭉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밑에 보십시오. 김학의 사건에 대한 히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굉장히 자극적이죠. 김학의 사건을 여기 왜 집어넣습니까? 이 히스토리가 굉장히 성접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도덕성을 김학의와 비교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그러니까 김학의의 히스토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4면에는 윤석열 총장이 주장했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저격을 합니다. 사실상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대검이 밝힌 직접 수사 범위는 현재 검찰 특수부가 하는 직접 수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은 증거를 덮는 적폐고, 그리고 자극적인 히스토리를 통해서 개혁 저항 세력으로 검찰 전체의 도덕성에 대해서 저격하는 이런 상당히 시나리오가 있는, 의도가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 기사에 대해서는요, 배후까지도 밝히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 절대 이걸 가지고 뭐 일부 의원들이 고발 이거 뭐 취소하라, 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언론 개혁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에서 피의사주 공포 문제 가지고 계속 조국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전형적으로 꼬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넘겨보세요. 조국 패밀리와 조국 패밀리가 아닌 사람들이 달라요. 민주당은 평가하는 자체가 틀려요. 김학의는 되고 조국 패밀리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3월 22일 날 밤 11시 19분에 인천공항을 빠져나간 김학의 잡았다라는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즉시 확인을 하는 풀을 합니다. 출입기자들한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긴급 출국 조치를 취하여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피의 사실이 나오고 그것을 본부가 확인을 하는데 다음날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 대검 징사조사단은 조속히 증거를 보강하고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야 된다.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환영 논평을 냈어요. 그런데 검찰이 동아일보에서 조국 부인, 모친, 동생, 처남 출국금지 단독 기사를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거 확인해 주세요. 즉각, 이게 지금 하도 민주당에서 피의사주 공표 가지고 검찰을 뭐라 그러니까 검찰에서 확인한 적이 없다, 팩트가 틀리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누가 출국금지 되었다는 둥,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다.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는 피의사실 유출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검찰이 자신들이 이 피의사실에 대해서 유포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했는데도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몰아갑니다.
그리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 또는 수사 정보를 유출해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의혹을 확산해 인사청문회 영향을 주는 것이다. 김학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증거 보강하고 재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경심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다, 의혹을 확산해 인사청문회를 방해한다. 전형적으로 이게 민주당은요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즐겨요. 그런데 정경심이나 조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통방어를 합니다. 이걸 민노남불이라 그러죠. 한 넘겨봅시다. 양승태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양승태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위헌법률심판대청 결정도 취소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이게 피의사실이 나왔어요.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양승태 전 대법관이 위헌법률심판대청까지 자신의 뜻대로 관찰해 취소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확신을 가지고 논평을 해요. 그런데 경향심을 단독으로 조국 부인 가족펀드 투자사에 매달 고문료 받았다. 이 사실이 흘러나오니까 조국 홍익표 이제 수석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와 관계없이 회사의 고문료다. 관련 없는 걸 자꾸 흘리고 있다. 일종의 망신주기다. 아니 같은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수석 대변인과 대변인이 이렇게 다른 논평을 냅니다. 전혀 개의치 마시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급기야 어저께 이해찬 집권당 대표가 수사 종결하래요.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 더 많은 검사 수사관을 뒤집어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검찰에 수사 종결권 주자 그러더니 이거는 검정 수사권 조정해가지고 집권 여당에 수사 종결권 주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조국 수사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에서 안 했다 그러는데도 이렇게 몰아붙이고 또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집권당 대표가 이렇게 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수사외압 아닙니까? 이쯤 되면 검찰총장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방치하고 두고 보고 있습니까? 근절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이상입니다. 예, 장재원입니다. 국회에서 정치하다가 벌어진 일을 쌍방 고발을 해놓고 명색이 감사하러 온 감사위원들끼리 수사하는 사람들 앞에 놓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좀 제가 좀 민망해서 좀 창피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일로 국회의원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국회의원에서 그냥 퇴출시키고 싶으면 또 그렇게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런 공방 정말 수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좀 창피합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총장님, 네. 왜 그러셨습니까? 총장님 때문에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받고 왜 정권 신임이 두터우신 장관님 수사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정권 눈치 살피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시는 총장님 때문에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몰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3살배기 아이들도 힘센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다 아는데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표창장 좀 위조하고 허위 스펙 좀 끼워넣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어여쁘고 귀한 자녀 대학 좀 잘 보내려고 하는 것인데 뭐가 그리 잘못입니까?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쉽게 돈 좀 불리면 어떻습니까? 임명권자께서 직접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여권이 총동원되다시피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총장님, 위와 같이 총장님께서 가시는 길과 달리 가고자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이고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긴 한 것입니까? 한 검사의 검찰 내부망에 올린 편지를 제가 아주 짧게 읽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글을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읽었습니다. 총장님 다 읽으셨어요? 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의 현 주소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표현한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가고자 하는 길 만들어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의문 풀어주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님께서는 이 검사가 가고자 하는 길에
큰 병풍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보세요.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윤석열 인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권력자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것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좀 잔인하지만 제가 오늘 띄웠습니다. 이 사진이 지금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보복으로 돌아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수부 축소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특수부 축소한다고 거학이 없어집니까? 권력형 비리가 없어집니까? 그건 어디서 수사합니까? 서울, 부산, 서울, 대구, 광주요? 어디서 수사합니까, 총장님? 범죄가 없어집니까? 거학이 없어집니까? 대검 중수부에서 했습니다.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하죠? 지금 대구 광주 고검장 공석이죠. 그렇습니다. 고검장들에게 특수수사에 대해서 보고하고 지휘시킨다면서요. 이거 수사 알바끼입니다. 법무부 아니고 시행되려면은 좀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좀 윤석열 지금 식물화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친정부 인사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꽂아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정말. 그리고 1차 감찰권 줄 용이 있다 그러셨죠. 네. 그러면 법무부가 대검이나 검찰을 완전히 감찰권으로 장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차 감찰권을 왜 대검이 가져야 됩니까? 수사기관이라는 독립성 그것 때문에 스스로 감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내주신다고요? 지금 대검 감찰부장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대검 지금 사무국장 한 명 총장님이 임명 못합니다. 그거는 원래 관례적으로 총장에 임명권이 있는 겁니다. 뭐 그냥 형식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제청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권까지 뺏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권력자 수사가 검찰개혁이란 미명하에 보복으로 다시는 이런 나라 만들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